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과 나들이를 계획했다가 뿌연 하늘을 보고 취소하진 않으셨는지요. 어제 이어 오늘도 전국에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시내 모습입니다.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흐립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황사입니다. 예, 가족의 날이라서 멀리까지 여기 찾아왔는데 황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빨리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아쉬워요. 여의도 고층 빌딩에 올라가 봤더니 건물을 제대로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고층 빌딩에 부모님이랑 같이 왔는데 전망대에 올라오는데 이제 너무 하늘이 뿌여서 좀 서울의 경치가 다 안 보이는 게 아쉽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에서 고농도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종일 매우 나쁨과 나쁨을 기록했고 1시간 평균값 최고치는 한때 서울 775 마이크로그램, 수원 96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영동 등 일부 지역에 돌풍이 불면서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는 현재 주의보 수준이고 미세먼지만 아직 경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사 경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으며 점차 약해지겠지만 내일까지 영향을 받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쯤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